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이런 날일수록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안 되죠. 지금 이 작업하는 영상은 오늘 영상이 아니고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콘크리트 트러프라고 통기성 깔고 그러는 자재인데 이걸 갖다가 철길 따라서 이제 공사할 때 편리하도록 군데군데 이제 배치해주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비포장 도로죠. 그리고 이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땅이 지형이 지게차가 빠질지 뭐 자재가 쏟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. 땅이 막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져 있고 약한 곳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한 파레트씩만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숲길 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지게차 다닐 공간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간 다음에 물건을 내려놓고 지게차를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. 그 방법은 이제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그냥 후지로 나와야 돼요. 간 만큼이요.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처음 한 군데다 한 두세 개씩 놓고 또 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멀어지는 거죠. 아, 정말 자꾸 멀어지면은 이 후진을 이렇게 오면은 목이 좀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? 상당히 목이 아프죠. 계속 한쪽 자세로만 가면요. 그래갖고 오른쪽으로도 봤다 왼쪽으로도 봤다 아니면 이제 후방 카메라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. 저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운반할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이거 이렇게 후진으로만 나오다 보면은 오늘 이제 밤에 잘 때 목 아파갖고 끙끙 앓 거예요.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안전이 최고니까 하나씩 해갖고선 살살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 작업하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그 건망증 비슷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저도 며칠 전이었는데 뭐 6시가 됐는데도 어디 뭐 예약 잡힌 것도 없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인터넷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. 6시 15분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. 아 지금 6시 15분인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?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오늘 6시 약속을 해놨거든요. 그래놓고 그걸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.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메모를 안 해놓으면은 그냥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갔는데 그건 그거고 또 이제 갑자기 며칠 전 일인데 이것도요. 아침 6시 반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지금 오고 있는 거죠? 그러더라고. 그 거래처인데 아니 저랑 약속하신 거 없는데요? 그랬더니 저랑 어저께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. 6시 반에요. 아닌데 예약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통화했는 줄 아시더라고. 물론 통화를 했는데 예약이 아니고 다른 통화를 했었거든요.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일이 근래 들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갖고선 느닷없이 뭐 7시에도 있다가 뛰어나가기도 하고 또 작업 준비도 안 됐는데 다른 곳 작업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갖고 또 다른 지게차 급하게 수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이게 점점 요즘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거래처 반장님이나 소장님들도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그냥 날씨 탓으로 돌리고 싶어요.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뭐 날씨 탓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제 잊어먹고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했다 그러고 갑자기 당황하게 만들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건망증 중에서도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요. 이제 아침에 떴다방 가서 일을 하죠. 가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주고 나면은 현찰을 잘 안 갖고 다니세요.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 적어달라고 그래갖고 계좌번호 적어주고 나면은 오늘 꼭 붙이게 해놓고선 그날 돈이 안 들어옵니다. 그럼 이제 하루 참았다가 그 다음날 근무 시간에 맞춰갖고 한 9시 넘어서 10시쯤 전화를 하게 되면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경우가
진짜로 잊어먹어서 안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못 붙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잊어먹어서 안 붙여주는 게 아니라 붙여주기 싫은 거죠. 일단 일이 끝나고 나면은 꽁돈 나가는 것 같거든요. 누구든지. 아 그런 거 정말 싫습니다. 그럼 전화를 몇 번을 해야지만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. 처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아 잊어먹었다고 붙여준다 그래놓고선 그날 안 들어와요. 그럼 그 다음날 전화하면 아 또 잊어먹었다 그러고 그게 한 두 번까지는 이해하지만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넘어가면은 그거는 의도적으로 안 붙여줬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분들도 간간이 있어요. 이 지게차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들, 처음 보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믿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믿고 나면은 돈을 안 붙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떤 재촉하기 전까지는 돈을 절대로 안 붙여주거든요. 물론 이제 잘 붙여주시는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. 저희가 이제 자꾸만 그 이제 불신의 늪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. 안 붙여주는 사람들 때문에요. 어떤 때는 계좌번호 적어달라 그러면은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. 아니 돈 6만 원도 준비 안 하고 장비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?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건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이제 믿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굉장히 이게 이제 좀 위험한 일이죠. 핸드폰 번호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해주고 계좌번호만 적어주고 온다는 거. 그 나중에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사실은 핸드폰이라는 거는 안 받아버리면 끝이거든요. 그 저도 이제 머리 굴려갖고 내 전화번호 안 받으면은 또 다른 전화번호를 해요. 그럼 이제 그걸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. 이제 새로운 번호를 받았다 그래갖고선 또 돈을 붙여준다 그러지만 그게 붙여준다는 보장은 없거든요. 뭐 전화라도 받아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아예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.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되게 또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죠. 카드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죠. 6만 원을 안 갖고 다니시고 돈을 안 붙여주려는 사람들은 카드 자체가 없거든요. 돈 붙여줄 사람들은 카드도 가지고 다녀갖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희한하게 그 일하면서 돈 6만 원을 갖다가 띄워먹고 다니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근래 저는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왜냐면 이제 딱 보고선 돈 안 줄 것 같은 사람이면은 어떤 그 저는 방비책을 또 세웁니다. 뭐 사무실 번호를 받든지 그래갖고선 핸드폰 번호 하나만 믿을 수는 없거든요.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명함까지 받았어요. 무슨 무슨 기업이라고 일 끝나고 돈을 하도 안 붙여갖고 사무실로 전화하니까 아예 그 전화가 없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없는 없어지고 망해서 없어진 그 회사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죠. 아 진짜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. 저 시계차 일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.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정말 6만 원이란 돈은 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사라는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. 6만 원은 정말 그 소소한 단위인데 그거를 왜 안 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것도 뭐 주 정도가 되면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뭐 신뢰가 없어갖고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을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진짜로 겪어보시면 영업용 지게차를 직접 겪어보시면 그걸 알 것 같아요. 근데 지게차뿐이 아니라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예요. 이 장비 대금 띄워먹는 게 너무 많아요. 그 어떤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최소한 무조건 뭐 몇만 원이라도 띄워먹으면 사기로 형사고발이 된다든가 꼼짝사색하게 만들어놔야지 이거 민사로만 넘어가다 보니까 소액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저도 지금 몇 개 정도 있긴 있어요. 6만 원 못 받은 게 한 지금까지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죽었다 깨도 받을 수가 없어요. 시간도 많이 흘렀고 뭐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전화하면 또 서로 기억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잊어먹어가는 게 한 몇 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큰 돈 안 띄어서 다행이긴 합니다.
시계차라는 게뭐 소소한 금액이니까 큰돈 뛰진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커다란 아파트 현장 같은 데나 큰 현장 같은 데 대놓고 일을 하다 보면은 꽤 큰 금액을 뛰기도 하거든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일을 해놓고 돈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영업용 시계차입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